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1%대를 기록했지만 식당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1.4% 상승했고 전달에 비해 0.3% 올랐다고 밝혔습니다.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1년 전보다 1.3% 올랐고 전달보다는 0.2% 상승했습니다. 장바구니 물가를 가늠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달보다 1.8%, 1년 전보다 7.4% 올랐습니다. 특히 배추, 양파, 당근 등 채소값이 전년 동월 대비 25.1%나 급등해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천지TV 서영은입니다.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.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.